딘마우스 10회 서재웅 논문에 관한 단서를 알고 싶으면 8시까지 나오라는 박창호. 딘마우스라고 주장하며 나온 사람은 교도소장이었다. 박창호는 직접 딘마우스인지 알기 위해 카드를 꺼낸다. 교도소장은 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진짜라고 하지만 가짜인 걸 눈치챈 박창호는 진짜를 데려오라며 나간다. 교도소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박창호는 최도하 시장에게 녹음기를 주겠다며 만나자고 한다. 최중락 검사의 취조가 있는 날 박창호는 최도하 시장도 같이 만나기로 한다. 고미호가 교도소의 간호사로 취업 이력서를 냈다. 교도소장의 면접에서 수간호사와 장간호사를 만나 다툰다. 이때 교도소에서는 약의 부작용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진압 과정에서 죄수 한 명이 심정지로 쓰러진다. 고미호가 나서서 심폐소생술로 죄수를 살리고 교도소에 취업을 하게 된다. 박창호는 최도하 시장이 오기 전까지 묵비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최중락 검사가 시장에게 말한다. 박창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최도하 시장이 꾸민 것이란 걸 아직 모르고 있다. 박창호는 교도소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최도하와 검사에게 들려준다. 빅마우스와 주고받던 사인인 카드의 역방향을 보여준 후 진짜 빅마우스가 아니란 걸 알아냈다고 말한다. 교도소장을 비리로 엮어서 구속수사를 하라고 검사에게 말한다. 진짜 빅마우스는 교도소에 있다는 박창호. 고미호는 약의 부작용을 의심해 혈액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자 직접 몰래 피를 뽑아 검사한다. 출근 첫날 고미호는 교도소장과 논문과 빅마우스에 관해 얘기를 나눈다. 박창호와 친한 1420번 죄수와 만난다. 박창호는 와이프인 고미호가 교도소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교도소장에게 면담 요청을 한다. 고미호는 수감자들의 혈액을 빼돌리려면 자기가 있어야 한다며 취업 이유를 말한다. 교도소장을 비리로 체포하기 위해 최중락 검사가 온다. 공지 후 대표 쪽 사람인 교도소장이지만 최도하의 지시로 체포한다. 공지훈이 교도소장을 미끼로 빅마우스를 찾으려고 한 것이다. 교도소장에게 박창호가 녹음한 것을 들려준다. 교도소장 밑에 있던 강수철이 최도하 시장의 힘으로 새 교도소장이 됐다. 박창호에게 빅마우스를 데려다 놓으라며 교도소장이 도와줄 거라 말한다. 최도하의 와이프가 퇴근하며 커피를 들고 나간다. 운전을 하며 커피를 마시는데 환각을 일으키며 교통사고가 난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며 박창호는 혈액검사 때 최도하가 같이 있었기에 결과가 조작됐을 거라며 미호에게 확인하라고 한다. 혈액형이 바뀐 것을 확인한 박창호, 빅마우스와 최도하의 싸움이 시작됐다.